액션 스타라니 상상을 못 했던 일이에요. 배우 박서준은 2017년 세 편의 작품으로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맹활약했다. 사전 제작 드라마인 KBS ETV 화랑이 올해 초까지 방송됐고 뒤이어 방송됐던 KBS ETV 드라마 쌈, 마이웨이를 통해선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청춘들과 호흡했다. 여름의 영화 청년경찰에선 의욕 넘치는 예비 경찰이었다. 청춘의 활력과 에너지가 가득한 작품들을 통해 커프 사랑받은 그는 작품 내내 고난이 액션 동작을 소화하며 차세대 액션 스타의 가능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만난 박서준은 액션 스타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올해 작품들을 통해서 액션 스타 이미지도 생겼어요. 제가 액션 스타 이야기를 들을 줄이야. 이렇게 액션을 많이 하게 될 줄 상상을 못했어요. 액션을 하려고 그 작품들을 선택한 것도 아니거든요. 시나리오가 좋아 선택했을 뿐인데 그냥 글로만 봤을 땐 못 느꼈던 게 막상 보니까 완전 액션물이나 다름없던걸요. 이게 내가 봤던 시나리오가 맞나? 뭐가 이렇게 많지 했어요. 청년 경찰을 찍고 당분간은 액션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음으로 출연한 쌈, 마이웨이에서 아예 격투기 선수를 했죠. 그것 때문에 출연 결정을 고민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후반부에 바삐 촬영을 하면 잠도 잘 못 잘 텐데. 그러면서 액션을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해보니 그것 또한 지나가더라고요. 고난이 동작을 너무 잘 해내서 놀랐어요. 몸을 쓰는데 재능이 있다는 걸 실감하셨나요? 그것보다도 몸치가 아니라 다행이다 하는 생각은 했어요. 액션하는 형처럼 완벽하게 구현은 못하겠지만 무술 감독님께서 제가 되는 것 위주로 합을 짜주시니까 아무래도 부각된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연습도 해야 한 것이라도 나오니까 액션 스쿨도 가는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사전 제작으로 먼저 촬영했던 화랑 덕이 컸어요. 액션도 정말 많고 말 타고 와이더도 많이 탔거든요. 많은 걸 경험해서 액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